야,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마. 카메라 보고. 자. 자, 준비됐나? 해피티리 봐요. 한다. 비가 좀안 와서 우리는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어린이집을 갑니다. 차로 가면은 2분, 유모차 타고 가면 20분. 잭슨, 유모차 타고 가는 게 좋아? 응. 왜? 아까 할머니 아버지가 없었어. 유모차 다른 게더 많아. 아, 그래? 어. 비가 쏟아지고 있다. 빨리 가자. 우리가 비가 오는데 여기 트랙 됐습니다. 비가 멈춰야지만 이차는 어린이집을 갈수 있습니다. 장기 보면 어떡해. 비좀 그치면은 절로 어린이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소나기 일뿐이야. 네, 어우, 진짜. 아니, 차로 오면 이렇게 비 한 방울 안 맞을걸. 굿모닝. 가자. 아, 힘 빠져. 자, 다시 돌아오는 길은 10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요즘에 세일즈하는 집들이 많네? 이 아파트도? 여기도 세일즈하고. 세일즈, 하우징 세일즈 물량이 좀 팔렸나봐. 지난번에는 4개인가 이렇게 나와있더니. 아, 저기 있구나. 우리 집 저렇게 큰 레몬트리를 좀. 레몬트리에 집착하는 스타일입니다. 레몬이 너무 비싸서. 아, 벌써 솔드 됐네. 방 2개짜리 화장실 2개는 얼마에 솔드 됐는지 봐야겠네. 방, 이건 아직 솔드. 방 하나짜리 아직 솔드 안 됐어. 저기가 우리가 역 이민했을 때 살았던 타운하우스예요. 여기도 판매했던데, 판매. 방 2개, 화장실 2개. 우리가 이 방 2개, 화장실, 어머머. 방 2개, 화장실 2개 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아, 들어가는 길은 좋잖아, 이렇게. 어머머, 어머, 뭐야, 이래. 들어가는 길은 좋잖아, 우리가. 나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 나갈 때 못 나가니까 나 빨리 해야겠다. 요렇게 생긴 우리가 타운하우스촌에 살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460불. 460불. 한 20평? 20평 정도 되었지? 1, 2층짜리. 되게 집 괜찮았는데. 위치도 여기가 좋거든요. 시티까지 가기에. 지금 2014년에 왔으니까 약 9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9년 동안의 역 이민 이후에 그때 사실 제가 만불 들고 왔거든요. 한국에서 벌었던 돈은 주유랑 미국이랑 캐나다 여행하고 그리고 딱 만불을 챙겨왔는데 9년이 지난 우리가 만불은 지금 없지만 어떻게 이루어왔는지 얘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좀 미쳐서 집에 가서 얘기할게요.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지우맘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제가 이 카메라를 예전에 들고 다니고 또 잊어먹어가지고 새걸 샀는데 이건 이렇게 셀피 할때이 뽀샵이 안 되네. 아, 모르겠어요. 근데 캐나다에 있을 때는 조금 뭐랄지 샤방샤방 했는데 이제 뉴질랜드로 돌아오고 이 과도한 살림과 육아에 얼굴이 팍싹 늙었어. 어떡해. 자, 오늘 저기 잭슨이 데려다 주면서 우리가 9년 전 역 이민을 딸랑 영주권과 8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그 렌트 집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9년밖에 안 지났나? 아, 한 90년 지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원래 한국에서 우리가 소소하게 모았던 돈을 또 미국이랑 이런 데 여행하느라고 다 쓰고 차살 돈만 가지고 온 거죠. 참 무대뽀죠. 그래서 이제 뭐 영주권 있으니까 가서 접시 닦기라도 하면 되겠지. 뭐 굶어 죽게 하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남편은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던 터라 이제 남편한테 나올 생활비는 없고 이제 정부 보조금이 다행히 있으니까 정부 보조금으로 우리는 처음에 좀 생활을 영위하다가 내가 일을 구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보조금이 보통 수익이 작고 남편이 공부할 경우에 그 어코모데이션 서플리멘터리라고 해가지고 렌트 보조금 약간 나오고 그리고 패밀리 탁스 크레딧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거 조금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주당 애한 명일 경우에 그 당시 한 400불 정도 받았나? 근데 어쨌든 약간 렌트비 정도만 나와도 나는 되겠다 싶었죠. 그때는 렌트가 쌌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뭐 가서 아무거나 일을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그 전에 저희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그러면은 뭐애 학교 시작하고 해야 되니까 집에서 할수 있는 뭐 캐주얼 웍을 또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 일은 뭐였냐면 항공권 파는 일이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이제 항공사에서 티켓 하나당 팔 때마다 여행사에게 커미션을 지급했으니까 지금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티켓 하나당 팔면 뭐한 100불, 8만 원? 뭐이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회사랑 저랑 이렇게 수익을 나눠 가지는 구조죠. 그래서 제가 판매를 하는 대로 이제 수익이 나오는 이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애 케어하고 뭐 그리고 퍼머넌트 잡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적은 기간 동안에 이걸 좀 익혀서 하면 되겠다 해서 또막 시스템을 다 익혔죠. 제가 또 새로운 거 그냥 거부감 없이 또좀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원래 이 유학 업무를 했던 제가 그 커스텀 서비스 이 스킬이 좀 있어서 그런지 이게 유학과 다르게 여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센스 있게 발동하니까 항공권 잘 팔리더라고요. 막 새벽에도 일하고 막 제가 막 미친 듯이 또 항공권을 팔았죠. 그 당시 또 대한항공에서 전화 왔잖아요. 갑자기 실적이 올랐다고? 그래서 한 달에 어떤 때는 막 4,000불도 팔고 제거 수익만?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나름 안정기를 좀 회복을 하고 있었죠. 아,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때 방두 개, 화장실 두 개였는데, 때때로 남편이 거실 생활 하면서 홈스테이도 했죠, 제가. 네. 또 이따 할 말이 많나요? 그렇게 생활력 강하게. 그리고 2년을 우리가 그 460불 집에서 이렇게 버티면서,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희가 그때도 뭐 3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2년 유니텍에서 공부를 마치자마자 취업을 했죠. 자, 그래서 저는 정말 안도의, 아,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역 이민 이후에 삶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잭슨아, 하나 손잡고 뛰어. 자, 우리는 토요일 주에 넷볼을 갑니다. 첫 게임이 8시에 첫 게임이구나. 맞지? 날이 오늘 미끄러우니까 바닥 미끄러우니까 너 조심해야 돼. 바이바이. 좀 이따 봐. 내려다주고 우리는 커피 한잔 마시고 그리고 다시 오자. 비가 그쳤으니까 다행입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아빠가 좋아하겠네. 오토가 퇴출이 안될 거니까. 아버지는 아침 일찍 골프 가시고, 엄마랑 잭슨이랑 누나는 넷볼하러 지난번에 잭슨이 발에다주고 우리가 그 역역 이민했을 때 살았던 460불짜리 렌트집을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그때도 치열하고, 치열하진 않아, 뉴질랜드 삶이. 하지만 그때도 굉장히 바쁘게 살았죠. 나름 지금 좀 삶의 질은 그래도 됐지만 여기 올라올래? 삶의 질은 되게 업그레이드 되고 편해졌지만
바쁜 건 여전한 것 같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시절에 대한 어떤 추억과 감회. 아, 우리가 그땐 그랬지. 그때는 사실 되게 희망적인 어떤 목표를 위해서 막 달려왔으니까. 그때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추리하게 추리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좀 섰습니다. 자, 앞으로 지우맘 채널에 제가 이민 정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정착이라든지 뉴질랜드 정보는 그 기존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민 정보를 하나씩 다루기 시작할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땡큐. 엄마나 이거 안 먹고 이렇게 한 집에 갈 거야. 누나한테 갈까 이제? 빠이 해. 빠이. 치즈 타임. Love you. 좋습니다. 호텔. 여기 뭐야? For every morning that I rise and I am showered by your smiles, oh yeah. For every night I got too near, tears dry out, clouds disappear, yeah. For every hour that we share, two explorers of nowhere, oh no.